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Kids Times 피플은 비운의 세자라고 불리우는 사도세자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왕세자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Crown Pri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질 그런 태자라고도 하죠. 세자나 태자를 Crown Pri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Crown Prince 사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사도세자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사도세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Crown Prince Sado was born during the Joseon Dynasty. 그렇죠. 조선시대의 사람입니다. 사도세자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누구의 아들이었고 왜 비운의 세자라고 했는지 여러분 뭐 이미 알고들 계시죠? 그 다음 볼까요? His older brother died, which meant he would become king. 네, older brother가 있었군요. 사도세자 원래 형이 있었는데 그의 형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장자, 더 위의 형이 크라운 프린스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의 형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바로 이 뒤의 것을 뜻했죠 라는 의미예요. 자, 무엇을 뜻하다, 의미하다 라고 할 때 우리 mea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mean의 과거형이 바로 meant가 되겠습니다. So which meant he would become king. 그가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자가 된 것이죠. At age 15, his father, King Yeongjo, made him a regent. 라고 했습니다. 자, 15세 되던 해, 즉 사도세자가 15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인 영조가 킹 영조, 네 맞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버지는 영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조가 사도세자, 크라운 프린스를 이제 그때 리젠트로 삼은 것이죠. 자, 리젠트라는 게 뭐예요? 한국말로 섭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리젠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A person who rules a country when the king or queen is unable to rule. 자, 원래 왕이나 여왕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있는데 그 통치자가 rule 할 수 없을 때, 뭐 아파서라든지 너무 나이가 많다라든지 혹은 너무 어리다라든지 라고 해서 실제 있는 그 왕이나 여왕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기 어려울 때 대신 대리로 통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섭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조가 나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힘들다, 너가 이제 한번 해봐라 이런 상황으로 만든 상태였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이제 왕처럼 뭔가 다스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So this meant he could make important decisions. 자, 그 말은 그가, 즉 사도세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우리 결정을 내리다 라고 할 때 make decision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make important decisions.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두 가지 결정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복수 형태를 썼죠. 그리고 가벼운 결정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important decisions. 뭐 큰 문제를 결정한다. Big decision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린 나이인데, 물론 그 당시에 15과 지금의 15은 많이 다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프레셔를 받고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요, 그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인데, however, 그런데요, 사도, Crown Prince 사도 had severe anxiety. 극심한 심각한 불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severe 하면은 심각한, very serious 이런 뜻이고요. anxiety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worries라는 의미예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불안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같은 걸 얘기할 때 영어로 anxiety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심각한 불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mental disorder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심지어 sometimes he even lost consciousness. 자, consciousness는 뭘까요? 의식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깨어서 뭔가를 recognize 하고 understand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의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lost consciousness라고 했죠. conscious 하면은 의식하는 이란 형용사라면 여기다가 ness를 붙여서 consciousness라고 하면 의식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일까지 있었으니 지금 왕 대신 통치를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So to relieve his anxiety, he often beat his eunuchs. 이런 일도 있었군요. 자, relieve라는 거는 뭔가를 좀 해소하고 풀어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푼다라고 할 때 영어로 relieve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로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서 불안증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to relieve anxiety. He often 종종 뭐 했습니까? 유학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 beat이라는 거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자, 유학이라는 거는 궁중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내시를 영어로 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궁에는 많은 내시들이 왕이나 뭐 왕자나 공주를 이렇게 보필하는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풀이나 자기의 스트레스를 그 내시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도세자의 어떤 행동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곤 하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After several more violent incidents, King Yeongju executed him at the age of 27. 사실은 더 많은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짧은 기사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요. 자, 몇 차례 여러 차례 보다 폭력적인 여러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accident라는 거는 사고라고 하고요. incident라는 거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several more violent incident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 끝에 영조는 자, 사도세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결국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래서 executed him. 자, 불과 몇 살에 27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의 trial in English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 크라운 프린스가 됐죠.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의미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부분 넣어볼까요? 결정을 내리다 라고 할 때 make a decision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결정을 내린다 라고 하면은 make decisions. That's right. 그런데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Make important decision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